KBS의 대표 교양 프로그램 역사저널 그날 개편 첫 녹화를 3일 앞두고 갑자기 진행자 교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축하드까지 나왔었어요. 이게 기존의 역사저널 축하드고 이게 새로 나온 축하드인데 이렇게 해서 사실상 여기다가 이제 대본만 붙이면은 녹화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미 유명 배우가 역사저널 그날에 새 MC로 섭외돼 있었고 3회분 대본까지 나온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진행자는 배우 한가인 씨. 사측이 통보한 진행자는 KBS 공채 아나운서 출신 조수빈 씨였습니다. 방송 외에도 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미디어특별위원 그리고 친일 논란이 있는 백선엽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로 활동했던 그녀로 진행자를 교체하라는 지시에 제작진은 반발했다고 합니다. 150명 가까이 되는 구성원 중에 PD 중에 제작본부장 한 분 빼고는 모든 분이 다 반대세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밀어붙이세요. 국장께서 본부장에게 들었다는 말은 조수빈이 단아하지 않아? 그게 다였대요. 진행자 교체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자 제작 1본 부장은 무기한 제작 중단을 지시하고 제작진 해산을 통보했습니다. 사실상 폐지 통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왜? 조수빈이야? 누가 그들을 KBS에 내리꽂으려고 하느냐? 당민 문화일보 전 논설위원을 KBS 사장 후보자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박민 후보자는 문화일보 재직 시 사설에서 윤 대통령을 보수 진영의 어벤져스라고 표현하고 창조적 파괴자라며 추켜세웠습니다. 민주당과 소위 그 문재인 정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거의 막 저주에 가까운 얘기들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거의 찬양 일변도예요. 신문에 있을 때 제 정치적 소신을 밝힐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KBS 사장으로 돼서도 정치적 소신으로 KBS를 운영하려고 했다면 안 왔겠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성토가 오갔습니다. 주지무 라이브 오프닝 멘트 25회를 한번 방송을 체킹해보니까 24회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부정적 멘트를 이야기했더라고요. 이미 뭐 주지무 라이브는 20차례 행정제재를 받을 정도로 만 보면 공정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부정적 프레임을 세우고 그 여론 조작을 하고 박민 신임 KBS 사장이 취임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대국민 사과였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를 진행해온 주진우 씨는 박민 사장이 취임하던 날 출근길에 하차 통보를 받았습니다. KBS 주차장에 들어가는 순간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부장이라는 사람이 오시지 말아달라. 아니요, 제가 예? 그랬더니 하차 통보를 전화로 하더라고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자기도 그건 아닌 것 같대요. 그러면서 그래도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방송국에 아예. 아니, 제 짐도 있고 그리고 청취자들하고 약속이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 자 월요일 날 5시 5분에 만나게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는데 월요일 날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도 인사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사장이 원치 않는답니다. 주진우 씨는 MBC 라디오에서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KBS 주진우 라이브 애청자 여러분께 비록 네. 여기가 MBC지만 마지막 네. 하차 인사를 여기서 좀 드리시죠. 네. 저한테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진우 라이브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 존경과 감사를 네, 올리겠습니다. 더 함께 하고자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서 네, 참 미안하고 송구스럽습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시사교양 부문 1위에 올랐던 더 라이브도 폐지됐습니다. KBS 9시 뉴스 앵커를 비롯해 많은 진행자들이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교체됐습니다. 오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그냥 일주일도 안 걸려서 다 했잖아요. 일말의 소통 과정 없이 마치 점령군이 어떤 특정 지역에 깃발을 꼽듯이 그런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거나 어떤 특정 앵커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소통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차근차근 내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본부장 그리고 임명동의제를 거친 국장 그리고 부장, 팀장, 편기자, 편PD 인사 이런 거를 쭉 내고 나서 그 제작진들과 함께 소통 과정을 거쳐야죠.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19년간 KBS 기자로 시사 프로그램 앵커로 활약했던 이재석 기자는 어린이 합창단 등을 관리하는 부서로 발령났습니다. 지난해 12월 그는 KBS를 떠났습니다. 어린이 합창단에서 제가 노래를 할 수는 없고요. 어린이가 아니니까. 그런데 관리부서, 관현악단 어린이 합창단이라는 관리부서인데 이례적이죠. 이례적이고 아주 어색한 부서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 치욕을 당신이 감당할래? 아니면은 이 KBS 울타리를 스스로 걸어나갈래? 예, 이 양자택일을 저한테 강요한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4월 1일 YTN 구성원들이 김백 신임 YTN 사장의 출근길을 막아섰습니다. 김백 사장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YTN 기자 해직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부인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검증 없이 김백 씨가 상무인데 가장 방금 뉴스예요. 이른바 줄리보도가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YTN이 창사에서 사는 거예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 박민 사장 흉내내는 겁니까? 밖에서 YTN을 바라보면서 상담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방 뉴스입니까? 뭘 근거로 막아줬다고 하시는 거예요? 김백 사장은 박민 KBS 사장과 마찬가지로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김백 사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 YTN에서 보도국장 보도상무 이렇게 역임을 하면서 온갖 공정방송 훼손 사례들을 만들어갔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좀 불리한 내용의 녹취가 리포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리포트를 불방시킨다거나 돌발 영상을 아예 없앤다거나. 김백 사장 취임 후 돌발 영상은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아니 뭐 여기 소주만 한 병 딱 있으면 내가. 대통령의 이 발언을 풍자한 5월 13일자 돌발 영상이 방송 하루 만에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삭제됐습니다. 영상 삭제를 지시하면서 소주병이 없는 썸네일도 하나 만들어놔라라는 지시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그 썸네일이 대표적으로 불만이었고 불쾌했고 그 내용도 불쾌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외부에서 지시를 한 것이다 라고 저희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사실이라면 이건 명확한 보도 개입이고 보도 지침이죠. 김건희 여사 수사 상황을 다룬 기사도 수정 지시 후 제목과 본문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명품백 수수 영상도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물론 사측은 몰카 영상이고 나중에 고소당할 수 있고 고발당할 수 있고 이런 핑계를 대고 있긴 하지만은 이 모든 뭐 사측이 쓰지 말라고 하는 지시들의 공통점은 저는 김건희 여사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측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괜히 우리가 힘 있는 쪽에 표적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즉 이게 힘 있는 쪽, 그러니까 용산의 표적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기사를 고쳤다고 이게 본인이 자인을 한 거죠. YTN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현실은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해마다 발표하는 언론 자유지수.
한국은 1년 전보다 15계단 추락하면서 문제 있음 그룹의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The Germans are really feeling the political pressure upon them and that the political factor is the one that impacts the most the overall situation of press freedom at least in the past year in the country.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국제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독립연구기관인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V뎀은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At the current moment, South Korea is at its lowest point over the past decade in terms of democracy levels. Governments start harassing journalists and start improving or like getting much more into censoring the media, which are the two factors that are most attacked right now in South Korea, and they both are below the levels that they were in the Park administration.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논란은 왜 매번 반복되는 걸까? 권력을 잡으면 언론을 장악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언론사 사장을 우리 쪽 사람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방송 패널 하면서 비판을 많이 했어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그러한 일은 반복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강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한테 유리하면 이익이 되면 방송 정상화라고 보는 거고요. 자기네들한테 불리하다라고 보면 눈앞에 이익에 불리하다 보면 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KBS나 MBC의 공영방송을 경영하는 그런 거버넌스 체제를 구성하는 방식이 지금처럼 정권을 잡은 그 정치 세력에게 유리하게 그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간다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죠.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